자, 선주중 대화 파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Listen and talk A2. 뭐, 물건, 음식 주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대단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일단, woman이 점원인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oy가 손님으로 온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원인 여자가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오케이. 준비됐냐고 묻고 있죠. 그래서 뭐요 녀석에 요거 붙여서 한번 살펴볼까요?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오케이. Yes, please. 주문할 준비 됐대죠. I'd like a piece of cake. 아무래도 케이크를 파는 곳이네요. 케이크 한 조각 원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 종류 묻는 게 나오고 있어. 종류 묻는 거. 오케이. 그래서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원하십니까? Chocolate cake, please. 초콜릿 케이크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for here to go, to go please, thank you. 특별한 거 없고 대단히 간단합니다. 종류 묻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준비되었냐? To order, 뭐 하기 위하여, 주문하기 위하여. 자, ready가 형용사죠. 준비된 이란 형용사예요. 준비된 이란 형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찌, 어떤이라고는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상태니 주문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니? 자, 이게 학생들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할 수 있느냐면요, 해석에만 의존해서 학습하는 친구들이 이걸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면 주문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되죠. 너는 준비되었니? 주문하기 위해서, 위한 이런 뜻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 order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는 뭐더 얘기하면 되겠죠. I want 하고 같은 뜻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다.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말 넣고 싶으면 to have의 형태로 와야 된다. I'd like to have a piece of cake. 오케이. 아니요, 하나 왜요? 틀렸네요. 찾아보세요. 찾죠. Chocolate cake, please. For here to go.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케이크 가게고요. 점원 여자, 손님 남자, 됐습니까? 뭐 바로 가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what kind of 케이크에서는 뭐 kind의 뜻이 종류란 뜻이고 바꿔 쓸수 있는 게 sort나 이런 거라 했죠. What sort of ca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계속해서 do you want고요. 잘 고쳤네요. 예, 잘했어요. 예. 오케이, 가서 폐기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얘기하죠. 넌 준비됐니? Are you ready? 뭐 하기 위한? To order 하기 위한.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니까 지금 ready to order 합쳐서 어찌 어떤 주문할 준비된, 그래서 부사적이다. 어찌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 용법. 그랬더니 보이가 yes please 한 다음에 I want 하고 같은 표현이 I'd like 하고 케이크 한 조각 얘기하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보이가 yes please I'd like a piece of cake. Yes, please. I'd like a piece of cake. 이렇게 케이크 종류가 많으니까 여자가 다음에 종류 묻는 거, 무슨 종류의 케이크를 너는 원하니? 라는 거. 그래서 의문사 덩어리가 꽤 길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머니 이야기하길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하고 있죠.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Chocolate cake please?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Chocolate cake, please.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워머니, 점원이 for here or to go죠. 여기서 먹을 건지 가져갈 건지.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for here or to go 하죠. For here or to go.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라? 가져갈 거라고 그랬던가요? 네, 아, 그렇죠. To go please. 보이가 얘기하기를 to go please, thank you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To go, please. Thank you.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어서 갈 거고요.
자, listen and talk A3. 워먼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점원이고요. 레스토랑에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손님일 것 같아요. 헤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Okay.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조금 다르게 물어봤네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Okay. 이번에는 똑같은 to order인데 다른 용법이죠.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그때 I'd like to order 하고 있죠. I'd like to order 만두국. Okay. 그래서 추가 주문하고 있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하고 있죠. 투 부정사 용법 살펴보겠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했더니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우리 뭐 물 같은 경우에 공짜로 주는데 여기서는 물값을 받으려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물도 주문해야 되네요.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 한 병도 주문했고요. 그래서 is it for here or to go? 라고 묻고 있죠. Is to go please. 가져갈 거니까 포장해달라 라고 이번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인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what, 무엇을, do you want, would you like,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 주문하는 것. 이번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이죠. 무엇 주문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 I want to order. 계속해서 명사적이고요. 나는 원한다, to order 만둣국, 만둣국 주문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do you want 하고 있죠. Would you like,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그래서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원하니, to 부정사의 이번에는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something이 아니고요. anything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마실 어떤 것도 원하십니까? 그래서 yes, I'd like. 이거 되겠죠. I'd like to order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질 명사니까 water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이렇게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물 한 병, 뭐 물 두 병이면 two bottles of water. Is it for here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Is to go, please.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listen and talk. 그래서 워먼이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lo. 그 다음에 무엇을 주문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기 그거 말고 원하다, want 말고 쓰란 말입니다. 이거 원하다 라는 말에 want 말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죠.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니 뭐 이거 문법이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가 나오고 있습니다. I want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또 그거 말고죠. 계속해서 want 말고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want 말고. 그래서 I'd like to, 보이가 얘기하기를 I'd like to order 만두국 이러죠. I'd like to order 만두국. 만두국 이러네요. 오케이, I want to order 명사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워먼이 받아서 뭐라 하냐, 또 뭐 추가 주문 뭐 would you like 라는 말, do you want 뭐 그 밖에 다른 거, 마실 거리 뭐 anything, 마실 거 뭐 이거 주문하실 건가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워먼이 얘기하기를 would you like, do you want, 계속해서 want 말고, want 말고 그거 쓰란 말입니다.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뭐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anything, 마시기 위한 어떤 것, 이렇게 해서 to drink 하고 있죠. anything to drink.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으니까 any 썼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래서 one bottle of water please 라는 얘기 하죠. one bottle,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물 한 병이요.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for here or to go 나옵니다. 여기서 드실 건지 가져갈 건지. 그래서 영어 이야기를 is it for here or to go 하죠. Is it for here or to go? 그랬더니 it is to go please 하죠. To go please 합니다. 보이가 이야기를 to go please, thank you. It's to go pleas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음식 주문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많네요.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Talk A4입니다. 자, Listen and Talk A4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ello 인사했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아까랑 똑같은 거 사용됐고요.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원래는 one milk라고는 안 하죠.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하게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주문 받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하고 있죠. 그때 no, thank you. 거절하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표현. No, thank you죠. 오케이, 그래서 will it be 하고 있습니다. Is it 했는데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도 되겠죠.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For here to go. 또 이거 이 책을 쓴 사람도 워낙 대화 파트의 난이도가 낮으니까 막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방법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Will it for here to go? To go please, thank you.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하면 다 없애겠습니다. Do you want 하고 같다 라는 거죠. 이거 Do you want 랑 같다. 그 다음에 명사제공법이다. I'd like 할걸 I'd like to order. 뭐 여기다가 I want 니까 to order 를 써도 되겠고, would like 를 썼을 때도 would like 의 경우에는 like 와 달리 want 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order 를 집어넣고 싶다면 to 부정사 형태인 to order 밖에 안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one milk, 원래 원칙상은 안 되지만 뭐 one bottle of milk 라든지 one cup of milk 라든지 아 one cup이 아니라 one glass of milk 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bottle of milk 라든지 one glass of milk 대신에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인데 one을 붙인 좀 뭐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anything else? 진짜 궁금하니까 any 썼고요. 그 밖에 다른 것 할 때 anything else?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거절할 때 no thank you 했고요. 더 주문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 핫도그와 마실 거리 우유 주문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두 주문했죠. 그러니까 뭐 추가 주문 없고요. 그 다음에 for here to go please thank you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워먼과 보이에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부터 시작하죠. 헬로우 아십니까? 그래서 want 말고 하라 했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나왔어요.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그때 보이가 이번에는 그거죠, 그거. 이번엔 그거 want. 그래서 보이가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하고 있죠.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오케이, 특이하게 one milk 뭐 그냥 간단하게 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가 추가 주문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want 말고죠. 오케이, 그래서 want 말고 워머니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했죠.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그랬더니 거절하는 표현 no thank you 나왔죠. No, thank you. 그 다음에 will it be 미래시제로 썼습니다. 앞에는 is it 했는데 이번에 will it be for here to go 나오죠. 워먼 이야기를 will it be for here or to go 하고 있죠. Will it be for here or to go?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뭐야 to go please 하고 있죠. To go please, thank you. 오케이,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핫도그 두 개 됐습니까? 아, 따나.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뭐 형용사 제공법 나왔고요. Yes, one orange juice, please. 마찬가지 원래는 이런 표현 안 되는데 뭐 one glass of orange juice 이런 걸 생략했습니다. 원래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Is it for here to go? It's for here, please. 그 다음에 뭐 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거면 이러고 is to go please면 가져갈 거면 이렇다. 뭐 더 할 거 없으니까 바로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거 말고니까 would like 쓰랍니다.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라고 또 써 있겠네요. 됐습니까? 계속이죠. 그래서 보이가 여기를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하고 있죠.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추가 주문 받는 거 뭔지 보자.
오케이. would like 계속 쓰랍니다.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A네요. A가 얘기를 would you like anything 한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형법 to drink죠.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오케이. 진짜 궁금하니까 any 썼고 to 부정사 형용사형용법 썼습니다. 그랬더니 one orange juice라고 해서 원래 셀수 없는 명사인데 관용적으로 쓴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yes, one orange juice, please. Yes, one orange juice,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for here or to go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is it for here or to go겠죠. Is it for here or to go? 그래서 두 가지 대답. 뭐 여기서 먹는 거 하고 싶으면 it's for here, please고요. It's for here, please. 가져갈 거면 It's to go, please. 한다라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뷰입니다.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이번에는 ready가 준비된이란 형용사니까 부사적 용법이고요.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할 때는 명사적이고. 뭐, yes, please. I'd like to order. 넣을 수 있고요. Chicken salad고요. salad 가게고요.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그러니까 뭐 뭐라고도 할수 있다. What else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뭐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마실 거를 뭐 추가 주문 받고 싶으면 뭐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뭐 다양한 것들 추가 주문 받는 다양한 표현들 배웠고요. Hey, will that be all? 했는데 yes 했으니까 더 주문할 거였고요. For here to go please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뭐 특이점 없습니다. 바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read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ready to order죠?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그래서 뭐좀 조심하라 그랬냐면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뭐가 아니고 해석만 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주문했더라? 뭐 핫도그였나? 아, 치킨 샐러드였네. 됐습니까? 그래서 yes please 하고 있고요. 준비됐다고 한 거죠, 지금. Are you ready to order 했으니까. 그래서 X 쓴거 want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I'd like to order죠. I'd like to order a chicken salad. 됐습니까? 그래서 마실건요 이릅니다. 뭐 will that be all 썼습니다. 그게 달까요? 이렇게.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그랬더니 다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Yes. 됐습니까? 그냥 yes 이러고 마니까 되게 간단하죠. 예, 다요. 별로 안 좋겠죠. 샐러드만 달라고 시키고. 그래서 반말로 막 하죠. For here to go 이러죠. For here to go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 가져갈 거라고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후 달려서 들고 가서 먹을 겁니다. It's for here. It's to go, please. To go, ple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헬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a sandwich. Would you like 음료 추가 주문?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오케이. Yes, one milk please. 원래 안 되는데 했고 will that be all? Yes, thank you. 바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X 했으니까 would like 하랍니다. Hello.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거 같네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것들.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뭐였더라. 그렇죠. I'd like to X 했으니까 would like 쓰란 말입니다. 보이가 여기를 I'd like to order a sandwich. I'd like to order a sandwich. 자, 먹을 거리만 했으니까 음료 추가 주문 받기. 그래서 X 했으니까 would like 쓰고 would you like 저 진짜 궁금하니까 anything 그 다음에 형용사적용법 to drink.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오케이. 그랬더니 뭐 one milk였나요? 오케이. Yes, one milk please 하겠죠. Yes, one milk,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or here or to go 묻습니다. 다음. 오케이. 아, 저 will that be all 하네요.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What else? Anything else? 이런 것들. 오케이. Yes.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리뷰 3.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ant. 이번엔 동그라미였겠네요. 여기는 XX 크고요. 김치김밥, plea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Do you want anything else? 진짜 궁금하고요. No, thank you. Easy for you to go, please. 뭐 이런 걸 붙여놨냐? 아, 진짜. 안 그래? 바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X표 하기도 괜찮다. X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what?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동그라미겠죠, 다음에는? 됐습니까? 오랜만이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I want a 김치김밥, please. I want kimchi kimbap, please. 오케이. 추가 주문 받기. 오케이. 그래서 X 했으니까 want 쓰고요. X니까 would like네요.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No, thank you. No, thank you. Okay, for here to go. Is it for here to Is go? it for here or to go? Okay, 그랬더니 대답이 to go please겠네요. To go, please. Okay, 아이고 음식 주문하기 귀찮아 죽겠네. 그치? 어쨌든 잘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수업은 본문이니까. 본문, 아, 그래머네. 그래머. 다음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리 보면 사역동사 5형식입니다. 5-3-B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3은 전부 동사가 목적격보로 어떤 형태로 오는 것들이었고요. A는 동사가 to do에, want A to do였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tell A to do, advise A to do, 뭐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have let 나오고 있죠. make have let 대표로 make 하겠습니다. make a 동사원형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조건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뭐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나는 뭐내 자동차가 수리 되도록 만들었다 할 때는 I made my car repaired라는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c는 지각동사죠. 보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대표적으로 C, A 동사원형과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인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형태든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고요. 반대로 나는 내 자동차가 수리되는 걸 지켜봤다 할 때는 I watched my car PP형 fixed repaired라는 PP형을 하고 예, 그런 것 주의사항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를 나타낸다고 할 텐데 나는 또 의도로 바꾸라고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so that을 썼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 거? 주어와 동사. 그래서 so that 절이죠. so that 절.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거. so 하고 that 사이가 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it was so cold that I 뭐 can't go there 이런 거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so that 구문이 아니고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붙여서 요거랑 다 합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얘는 to 부정사 구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구로 바꿔 쓸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법 시간에 미리 이제 뭐그본 파트 준비해 놓고 다음 수업, 문법과, 다음 수업 할 때는 뭐 문법이니까 뭐 그때 본문 준비 안 돼도 되지만 그 다음 수업은 본문이죠. 본문 수업할 때 본문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카드로 본문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보면 선생님이 어디를 중요하게 설명하겠다는 거 통밥 나오죠.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